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몇 번이나 더 할련가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 다음 주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laughs>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마귀와 그 무리와 함께 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죠? 여러분이 마귀와 그 무리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우리가 지난 여러 주를 거쳐서 보았던 것은 강하기만 한게 아니라 간교하기까지 하다. 힘만 강해도 우리가 상대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간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참이 영적인 싸움은 참 어렵고 수고로운 과정들이 많다. 여러분 특별히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의심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고 때로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전인격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질에 따라 지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실천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함으로 신앙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깨뜨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마귀가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자아와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평생 사는 동안 자아가 제일 문제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과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는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너무 많고 마귀는 그것을 끝없이 부추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너무 중요한 도구가 자아와 세상이다 그런 거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강하고 거기다가 간사하기까지 한데 그 일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참 기대하는 것보다 변화가 너무 더디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면서 다짐도 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만큼 참잘안 바뀌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어떤 부분들이 저를 얼마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도 참 생각만큼 잘안 바뀌는 저의 한계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저는 이렇게 비둘기호. 여러분 비둘기호 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차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비둘기호로 바꿔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KTX를 태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우리 모두의 바람과 다르게 더디 바뀌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많은 한계를 우리는 삶에 가지고 있죠, 그죠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한계가 많다. 그래서 이 백전노장 평생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왔더니 백전노장인 노사도가 여러분과 저보고 뭐라고 건면합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함을 보고, 마귀의 간교함을 보고, 강함을 볼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겁을 먹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강건하여 지라. 이렇게 고민 했어요 강건하여 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안에 있는 불안전함과 한계와 약함과 더디바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연약에 빠지지 않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고 마음을 딱 붙잡아서 강건하여 져야 한다 여러분 군대를 가본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전쟁을 칠때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무기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우는 무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게 될 텐데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가 꺾이면 전쟁을 치는 군사의 사기가 꺾여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 내가 정말 참여해야 될까? 이렇게 머뭇거리게 만들면 그 전쟁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못 이겨요. 그죠? 전쟁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기,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해서 그래. 한번 싸워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전쟁이 되는데 사기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강근하여 줘야 한다. 절대로 약함이 경험되고 한계가 드러나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겁을 내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강근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우리의 한계와 애써서 노력했는데도 드러나는 우리의 많은 약점과 우리의 이런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 원수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약하여지지 않고 강건하여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첫 번째는 강건하여 지라 하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 여러분 보고 힘내서 강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봤지 않습니까? 육군 2등병입니까? 1등병입니까?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미소로 할수 있어. 해야 돼. 이러면서 뛰는데 우리가 다 감동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고 해볼 거야.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딱 마음을 다잡으면 되는 사람도 간혹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우린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의 기질과 하나님이 주신 모양들이 우린 달라요. 세상이흔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면서 해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 보고 강건하여지라 하면서 수동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강근하여 지도록 수동태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 눈여겨 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강근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강근하게 하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강근함은. 어떤 방식으로 오지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강건하여지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죠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나는 주 안에서이고 하나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를 보는 눈이 어떠한가 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어지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남들을 참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런 생각을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한 에베소설를 우리에게 주실 때, 1장부터 3장에 교회라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4장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해 놓고, "제일 먼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내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너구나, 나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형제요, 자매라고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어서 나와 그가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인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 우리는 알고, 다른 지체들을... 너구나, 나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의 또 다른 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서,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하고 서로를 보는 다른 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너무나 귀한 다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나의 몸의 한 부분인 줄 알고 사랑함으로 정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달라진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을 때는 거의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갈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 나 혼자 갈수 없는 길이었구나. 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한 번씩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들하고 일하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요. 젊을 때 장로님들하고 일할 때 불편한 거꽤 있었어요. 나이를 먹어 갈수록 정말 보배같이 보여요. 장로님들 없이 목회를 할수 없다 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님들이 때로 불편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들이 없이 내 혼자이길 갈수 없다는 생각은 갈수록 더 온전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는 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우리가 성도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볼때 나만 가지고 보지 않아요. 나를 볼때 무엇까지 같이 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머리고 여러분은 몸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아무 관계 없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분과 진실한 성도 안에 연합이 일어나면서 뗄래야 뗄수 없는 연결이 만들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구성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연결점 안에서 여러분을 보아야 그게 진짜예요. 주 안에서. 그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볼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여러분만 여러분인 것처럼 보도록 만들어요. 지면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송사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송사하고 비웃을 때 마귀한테 말해야 해요. 너는 나의 반쪽만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네가 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서 네가 말하는 것은 나의 반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마귀와 싸우고 그의 무리들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농담만 진담만 말하잖아요? 공부도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시더라. 공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부도 주를 의지하며 하는 기쁨이 있고. 주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는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전쟁에서 강건하여지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건한 것은 불가능하지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능력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사람은... 전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능력치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고고 가지고 등수를 먹여요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강근하여지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말고 우리 바깥에 우리를 정말 우리 되게 하는 중요한 한 부분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근하여지라 여러분만 보면 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다름은 있어도요. 보면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서 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안 봐도 돼요 다 하나같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대형 공사 중이고 다 날림 공사들이에요 보나 마나요안 봐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였지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또 다른 나됨을 붙들고, 그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 약한데, 한계가 있는데, 경쟁에서 다 이겨야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약하고 실패하고 한계가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약할 때 강함이 임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역설적인 세상이 상상도 할수 없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은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이렇게 자랑거리가 늘려있는 세상 속에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과 핍박과 고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약하면 안될것 같은데 놀랍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붙들게 되니까 너무 놀랍게 약한데 강한 역설적인 영광이 성도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0장을 묵상하고 나누는 기쁨을 토요 새벽마다 가지고 있어요. 참 이사야 40장은 성경의 무수한 영광스러운 장처럼 이사야 40장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17절을 다루는데 그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손바닥으로 전부 뼈머로 다재사하시고이 엄청난 세상과 만물 중에 바닷물을 어마어마한 그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다 재어보시고 이 땅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티끌과 먼지와 땅에 있는 흙들과 이것들을 전부 대다가 다 대어서 이게 지금 어느 만큼의 무게가 나가는지를 다 아시고 엄청나게 큰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다대 보시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다대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와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생각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 하고 묵상했을 때 마음이 정말 너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무엇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수동태로 우리 바깥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군사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지만 우리의 거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워드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인데. 신약에 오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신약에 오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있고, 그주 안에서 강건하여라.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람끼리 시제기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분의 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자주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 본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고 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죠? 그러나 뭘 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형용할 수 없는 권능,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슬픈 일을 보실 때, 우시고 연약함을 호소하시는 인생의... 약함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했던 결정적인 시험의 자리자리마다 그분은 다 이겨냈어요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의 대표시오 메시아시오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던 모든 부분들에 감당해 내시고 이겨 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를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케 하심으로 다시는 실패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이시지만 온전한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메워내시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풍랑이 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하면 이 땅을 살 때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분의 능력하는 능력의 핵심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조차 전혀 능력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고 국권을 회복시키고 보란 듯이 로마 제국을 패대기 쳐서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힘이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힘은 더 강한 힘이 나오면 또 바뀌는 힘이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하는데 두 당을 합쳐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 사람은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또 나왔어. 그런데 저렇게 부끄러워 할줄 모르고 저렇게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왜? 5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힘이라고 믿고 5년 동안 뭐 하고 싶은 거 뜯어 고쳐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고치면 안 돼요. 대통령이라도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세대가 대통령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와서 5년 동안, 그 5년밖에 할수 없는데, 5년 딱 맞추면 그만둬야 하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자살도 하는데, 축자 사자 힘을 가지고 뭔가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논리에서 보면 주님의 복음은 그 어디에 힘이 있으며 힘의 능력이 뭔가 의아해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힘은 가짜지요. 5년밖에 쓸수 없는 거예요. 5년밖에. 촛도록 해도 5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가요. 잘못하면. 그게 무슨 힘이에요? 힘 같아 보이지만 힘이 아니지요. 복음은 한번 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음 같지만 죄로, 죄를 좋아하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과 제 속에 새로운 결심을 가져와요. 귀를 뚫고 나는 이한 분에게 평생 종으로 살리라. 나는 이제 정말 주인을 만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높음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인을 위하여 나는 귀를 뚫고 평생 종이라도 된다 하는 내면의 다른 눈과 삶을 사는 능력을 가지고 오는 진짜 힘은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평생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무엇 하나라도 더 잘해야 되고 늘 남들보다 늘 남들보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가 성공이라고 믿고 살던 우리에게 종이 되고 희생하고 사람들의 발을 시키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다른 눈을 열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줄 아는 진짜 힘. 약한 사람들을 짓눌러서 법이든지 권세든지 짓눌러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참되게 섬기게 만드는 진짜 힘은 복음과 예수 사건 안에 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임금이 내가 쫓기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진짜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종살이를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권세 잡은자가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스스로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사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을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천사들이죠, 그렇죠? 타락한 천사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원수도 용서받고 살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는 죄를 지었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런 죽음이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죽은 게 아니라 죄 없는 이가 죽지 않아야 할 죽음을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므로 다시 살려서 사망도 그분을 이기지 못하게 모든 인생들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가장 비참과 절망의 핵심인 사망조차도 그분을 붙들어 놓지 못하도록 다시 살려내시면서 그분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며 참된 권능이 역사하면서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사망 자체를 깨뜨리고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 부활이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편이 뭡니까? 승리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승리하셨고, 영광을 회복하셨고,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볼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망에서부터 일으킨 그 부활의 권능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살아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을 참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처음 경험할 때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 지기를 원하는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과 주님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나가지 말고 뭐라고요?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사건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바깥에, 가깥에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어 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바깥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은 정말 크셔 하고 그 어딘가에 그 능력이 머물고 있게 하지 말고 그 능력과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경험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진리를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일상적으로 맞붙이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그런 진리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먹고 마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에,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하고 한 걸음에 탁 어느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자꾸 기다리기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열어주시지요. 털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켜요. 참여시킵니다. 대장대신 예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 절대로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모자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을 앞서가신 예수 따라가는 군사와 용사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키는데 어떡해요? 그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싸우도록 참여시키는데 한 걸음에 안 내달아지고 어떡해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훈련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다 봤는데, 올림픽 그 한순간을 위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인내하면서, 얼마나 참아, 참아내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맹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도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전투의 날에 우리를 불러 주실 때그 전쟁터에서 피 흘려가며 승리할 줄 아는 연습되고 훈련된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연습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군병처럼 우리가. 한순간에 내달아지진 않을지라도 털림없이 그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는 병사처럼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고 딱 느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오식이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 아, 영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딱 느껴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약하고 한계투성이지만, 주의 이름의 그 권능을 사용해서 대적하고 무찌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아마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싸움들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웠지요? 이렇게 싸웠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던졌던 경험을 가지고 간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아요. 골리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죠?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이겼지요.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붙듯이 교회 위에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딱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 안전병이 된그 평생을 안전병이 하는 사람에게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네가 나한테 구하는 그 은이나 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는 없는 것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딱 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여러분이 딱 느낄 때는 주저함이 없이 절대로 여러분의 이런저런 쓸데없는 거 붙들면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딱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딱 명령하고 딱 대적해서 내어 쫓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인 연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당연히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우리는 정말 약하고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고 우리는 더디 바뀌는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절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마귀와 싸우며 참으로 가는 곳마다 이김이 뭔지를 알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